앞으로 전개하는 옷들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S 사이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나, 이번 주부터 날씨가 확실히 더워진 것 보니까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쇼핑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름옷 맛집 소개라기보다는 이번 SS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브랜드가 있어 준비해봤어요. 바로 애쉬아워. 애쉬아워는 드레시한 1980년대 아메리칸 비즈니스 웨어를 재해석해서 클래식과 캐주얼의 교점을 절묘하게 이끌어내서 좋은 부자재로 좋은 옷을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사실 오늘 영상은 애쉬아워와의 협업 영상인데,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근간이 되는 베이스와 이번 SS 컬렉션을 보고 앞으로 전개하는 옷들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었어요. 오늘 아이템은 그냥 눈 요긴만 하셔도 좋으니까 제가 큐레이팅 해드리는 브랜드의 면모를 꼭 확인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SS도 좋지만 다가올 FW가 정말 기대되거든요. 제가 느낀 애쉬아워는 아메리칸 비즈니스의 뼈대는 가져오되 활동성을 높여서 현대인이 옷을 착용하면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개하는 아이템 모두 시원시원하고 낭낭한 실루엣을 보여줘요. 근데 또 이게 여름을 상징하는 원단대가 함께하니까 원단과 피팅감이 보여지는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전개한 아이템들을 하나둘 살펴보며 애쉬아워가 착용자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처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에센셜 린넨 셔츠예요. 제가 입고 있는 셔츠이기도 한데, 저는 딱 이 아이템을 보자마자 매력 포인트들을 과감하게 대놓고 보여주기보다는 디테일들을 구석구석 잘 숨겨놔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카라와 플라켓인데, 와일드 카라지만 비교적 강하게 뻗지 않고 작고 강결한 형태라 굉장히 시원시원한 이미지를 느끼게 해줘요. 거기다 히든 플라켓으로 단추를 모두 잠그면 히든 버튼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점들이 셔츠가 보여주고 싶은 매력을 꽁꽁 잘 싸매서 강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원단은 20수, 린넨 코튼 혼방인데 낭낭하고 유려한 옷의 패턴과 절묘하게 맞나 어깨부터 밑 밑단까지 핏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특히 소매가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기장은 72cm로 169인 저도 이렇게 빼서 착용하기 좋아 올여름 정말 손이 많이 갈 린넨 셔츠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린넨 유니폼 와이드 팬츠예요. 이 아이템 역시 편안한 활동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일단 허리가 28인치인 저한테도 쫀쫀하고 조여지는 밴딩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하는 플리츠가 있어 미디가 볼륨감 있게 연출되고 전체적으로 낭낭한 피팅감으로 착용감도 편하고 우아한 실루엣 을 보여주게 돼요. 팬츠가 보여줄 수 있는 활동성과 밀접한 디테일들은 거의 모두 차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단은 15수 린넨 코튼 혼방인데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기장도 M사이즈 기준 96.5cm로 169인 제가 착용시 부담없는 기장감이 나와요. 요즘 같은 날씨엔 저처럼 린넨 셔츠와 매칭해줘도 좋고 반팔 티셔츠 하나 딱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옷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 플리츠의 라인에 따라 주름을 내어 착용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는 슬리피케 셔츠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이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이에요. 보시면 앞중심에 플라켓 대신 트인과 단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를 통해 잠궈주시면 멋쟁이 신사가 떠오르는 굉장히 위트있는 포인트가 연출돼요. 하지만 기본 카라티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겐 조금 과할 수 있는 디테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피케 셔츠는 솔리드 컬러의 팬츠나 이렇게 자켓의 이너로 활용해주시면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원단은 중량감 있는 20수 코튼에 M사이즈 기준 기장 67.5cm로 169인 제가 착용시 살짝 중량감이 있으면서 각지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감성 있는 여름 상의를 찾으셨던 분들은 장바구니 목록에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루즈드 포켓 티셔츠예요. 제품명에 걸맞게 굉장히 낭낭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티셔츠인데, 이 제품을 보고 또 입어보자마자 느낀 건 브랜드가 추구하는 활동성 능력치를 몰빵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핏이 낭낭하니까 활동성에 거침이 없었고 밑단 사이드에 절개가 있어 활동성은 물론 슴슴한 포인트도 주더라고요. 원단은 16수 코튼 백으로 적당한 두께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두께감이에요. 애쉬아워에서는 편안한 착용감에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169인 저한텐 스타일링하기에는 약간 까다로운 사이즈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긴 바지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라 쇼츠와 함께 매치해봤습니다. 이 아이템만큼은 S 사이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4가지 아이템과 함께 애쉬아워의 여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린넨 셔츠와 팬츠 등은
부분들은 확실히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뉴즈드 티셔츠의 경우 사이즈 면에서 확실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쉬아워가 이번 SS를 거쳐 FW는 더 큰 만족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브랜드가 더 잘 돼서 S 사이즈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